자, 이두 코를 이렇게 겹쳐서 떠볼게요. 여성분이 입는 옷이랑 오른쪽이 상단으로 가게 겹쳐져야 해서요. 이렇게 겹쳐볼게요. 케이블바늘 이용해 주시고요. 케이블바늘 아니고 그냥 양쪽 뚫려있는 대바늘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놓고요. 이두개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뜨면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여기서 겉뜨기, 여기서 계속 옮겼죠. 그런 다음에 이 바늘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편한 바늘로 다시 요거를 앞에서 고쳐 잡아요. 그런 다음 겉뜨기로 넣어줍니다. 또 해볼게요. 겉뜨기. 그런 다음 앞에서 이두 코를 한꺼번에 고쳐 잡고 그런 다음 겉뜨기 해줍니다. 또 겉뜨기 고쳐 잡고 마지막 겉뜨기 고쳐 잡고 이렇게 이어졌고요. 이제 요 마커는 빼도 괜찮아요. 계속 미리아스틱이 될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편물 돌리지 않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코늘림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